어제 정부에서 강변 북로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결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 2월 제가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 입체도로 제도 도입을 결정했던 바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했던 입체도로 제도 정책은 5년 9개월이라고 하는 긴 기간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시발점인 경부 고속도로와 강변 북로의 지하화가 내년 1월 추진됩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가 발전 방향과 그 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미래 동력은 무언가를 항상 고민했었습니다. 그 해답 중 중요한 것 하나는 미래 비전 속의 인재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였습니다. 도로에서 허비하는 국민들의 시간만큼 한국의 경쟁력은 줄어든다는 생각. 나아가서 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탕은 무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에 대한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입체 도로 제도였습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국민들의 시간은 대한민국의 금입니다. 천금만금 그 이상의 값을 가진 국부입니다. 도로에 금을 뿌리고 다니는 사태를 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5년 전 제가 꾸었던 꿈, 그 꿈으로부터 서울시의 협력으로 이번 사업이 완성되면 기능적으로도 엄청난 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또 시민들은 아름다운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들의 창의성을 펼치고 또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꿈이 드디어 신기록 아닌 오아시스가 되었습니다. 5년 전에 계획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반드시 국가 발전을 이룩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승리의 길에 국민께서 동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